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제16회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청남상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당기 회계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1번 봅니다. 다음은 청남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됨.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순서대로 보면 되죠. 일반 과세, 사업자 등록 번호.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청남 상사 이름 맞고, 회사 이름은 좌측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강청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질문에 있는 것만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엄 연호일 확인하면 맞고,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 자, 틀렸죠? 자, 이걸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소 고치시고, 업태, 도소매 맞고요. 예, 종목. 예, 틀렸죠?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용산세무서장 되어 있는 거 21번 서초로 되어 있으므로 고칩니다. 자, 예, 됐습니다. 예,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남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계정 과목과 금액을 하나씩 확인해서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이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산 맨 밑에 빈칸에다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실 때 계정 코드를 알고 있으면 번호를 직접 치시고, 모르면 한글로 두 자를 입력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코드 번호는 한글로 입력하시는 분은 참고를 보시고 111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비품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틀렸죠? 예, 수정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오른쪽에 예수금의 금액이 예, 또 틀렸죠? 자, 수정이 다 끝나고 나서 차변의 합계하고 대변의 합계가 일치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신규 거래처인 그린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일반 거래처 탭에서 하단에다 지문에 제시된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소는요,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는 그 지시가 있으므로 직접 입력을 하시고요. 주소 입력하는 란이 두 줄이므로, 한 줄에다 다 하셔도 되고, 줄 바꿔서 두 줄로 입력하셔도, 예,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예, 3번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남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합니다. 좌측에서 외상매출금을 눌러가지고 우측에 해당되는 거래처를 확인하시고 잘못되면 수정하고 누락되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한상사 금액이 틀렸습니다. 220으로 고칩니다. 예, 수정이 끝나면 예, 차익이 없어야 됩니다. 예, 좌측에 외상매입금을 누릅니다. 예, 동네 우류 틀렸고 예, 대일 무역 틀렸습니다. 자, 두개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예, 차익이 0으로 나오죠?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4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1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번 7월 1일 날짜를 입력하시고 날짜는 본인이 편하게끔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에 취득한 업무용 자동차를 부광상사에 5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동전 발행 수표로 받고 잔액은 올 말에 받기로 하다. 예, 동전 발행 수표 중요하죠? 예, 밑줄 긋고 현금입니다. 계좌 과목. 처분하는 자동차의 취득 원가는 1,500만 원이며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225만 원으로 가정한다. 이런 문제 푸실 때, 유형자산 처분과 관계된 문제 푸실 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봅니다. 빼시면 1,275만 원이 나옵니다. 1,275만 원짜리를 이제 500만 원에 판 거죠. 따라서 결국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와야 되겠죠. 그걸 미리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하겠습니다. 차변부터 저는 입력을 할게요. 예, 입력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차변에 차량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예. 209번. 예, 그 다음에 차변에 동전 발행 수표 현금 200만 원. 예, 나머지 차를 팔았으므로 상품이 아닌 걸 팔았기 때문에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에 거래처를 넣어야 되죠. 나머지는 이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에 처분했으니까.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손실은 차량의 장부 금액, 즉 1,275만 원에서 500만 원뺀 거, 775만 원 뺍니다. 대변의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7일 성일전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다.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은 6만 6천 원이다.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7일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109번입니다. 그거 쓰고 자 대손은 100만 원 나왔는데 충당금은 6만 6천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대손상각비로 써야 되죠. 매출채권의 대손 비용은 대손상각비입니다. 기타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고요. 그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외상매출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8월 15일 영업용 승용차의 전조 등을 세련 튜닝해서 교체하고 대금 50만 원중 3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당전 발행 약수고금으로 지급하다.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소금으로 지급했을 때 지금 현재 영업용 승용차 전조등 교체하면서 지급한 거죠. 따라서 상품을 사고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고 영업용 승용차 전조등을 교체하고 어음을 발행했으므로 어음은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조등 교체는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한 건 당좌예금이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세 번째, 미지급금입니다. 지급어음 아님, 채무의무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영동 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 400만 원을 약속기일보다 빨리 지급하게 되어 외상 대금의 3%를 할인받고 잔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매입 할인 계정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그 할인료의 이름 매입 할인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는 말이죠. 외상으로 매입한 외상 매입금이잖아요. 자, 부채의 감소부터 처리가 돼야 돼요. 외상 매입금. 차변의 외상 매입금, 영동상사. 자, 그다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이제 400인데 3% 할인 받았으니까 대변에 매입 할인을 넣어야 되는데 매입 할인에 매입을 쓰시고 지금 상품 사온 거에 대해서 할인이니까 코드 번호 참고 보시고 148번으로 넣어야 됩니다. 3% 계산기로 계산해요. 12만 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4일입니다. 목포 상사에 매출 계약한 판매 가격 500만 원의 상품을 인도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중 300만 원은 목포 상사가 발행한 약소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지금 상품을 준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 매출과 관계되면 계약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선수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수금, 계약금. 예, 계약금 틀리시면, 많이 틀린다 나는 문제 풀때 그러면, 매출, 판매하고 관련된 계약금은 선수금이고, 매입하고 관련된 계약금은 선급금이라고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약소금은 상품 팔았으니까 이제 받으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달 후에 받기로 한 거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럼 계약금인 선수금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네, 차변의 선수금. 거래처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어음 받은 거, 받으러. 거래처를 복사합니다. 거래처 복사하실 때, 거래처 코드란에 키보드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엔터 치시면 빠른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처 복사하실 때도 코드 번호까지 찍히게끔 하셔야 돼요. 코드 번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예, 틀리게 채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복사하시고 대변에 상품 매출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9월 21일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 100만 원을 BC 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하여 60만 원은 본사 경리부 직원에게 지급하고 복리후생비죠. 나머지 40만 원은 접대를 위하여 거래처 직원에게 전달하다. 이게 접대비죠. 자, 그럼 처리하면 되겠어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차변에 접대비.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로 물건 사는 건 외상이잖아요. 근데 산 물건이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채무이무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BC카드.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10월 2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춘천 상사에서 상품 3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청주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200만원은 받으러미죠.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지급하다. 상품 사고 우리가 어음 발행하면 이거 지급어음이죠. 어음 처리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상품. 아, 대변에 받으러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입니까? 어디에서 받은 거냐면 청주 상사죠? 자, 받으러의 거래처는 어음을 발행한 회사를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정하고 아니라 청주 상사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급어음인데, 이게 우리가 발행한 거잖아요. 물건은 춘천 상사한테 샀으므로 춘천 상사를 넣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어음 입력에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8번 마지막 문제. 10월 23일. 거래처 인천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500만 원을 만기 전에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고 할인료 15만 5천 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단 할인된 어음은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함. 매각거래라고 그랬으므로 할인료의 이름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그래서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제가 입력할 때는 차변 대변 순으로 입력합니다. 여러분 편리에 따라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차변 대변 순서는 상관없어요. 대변에 어음을 빼야 되죠. 받으러. 자, 인천 상사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어음 할인료 계정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시험에 잘 나오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은요. 자,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죠.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번. 10월 18일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천만 원은 6개월 뒤에 상환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해당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일반전표 입력에 10월 18일. 두 번째는 내용을 보고 이제 수정을 하셔야 돼요. 내용을 보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차입금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차입금은 6개월 뒤 상환한다고 그랬으니까 장기차입금이 아니죠. 단기차입금입니다. 단기차입금임. 계정감을 고쳐주시고 단기차입금으로. 그 다음에 차입한 돈을 받을 때 이자 50만원 차감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므로 보통예금 계좌에는 2천만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1950만원 들어온 거죠. 1950만원으로 고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차변에 이자 비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예금 금액을 수정하시고 이자 비용을 추가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17일 남선 상사의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발생한 운반비 3만 원의 현금 지출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다. 제1단계 날짜를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남선 상사한테 상품을 145만 원어치 팔고 전부 외상으로 처리해놨죠? 근데 이
물건 판 거는 운반비 3만 원 현금 지출이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이 누락돼 있다라고 그랬으므로 상품 145만 원, 그 다음에 운반비 부분이 누락됐으니까요. 예상 매출금 145만 원, 이건 맞는 거고 운임 처리만 안돼 있으니까 운임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운임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차변에 운반비,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출금으로 넣어도 되겠습니다. 누락된 거 운임을. 기존에 입력된 거에 전표 삽입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즉 차변 밑에다 또 차변을 넣고 싶으시면 외상매출금 밑에다가 운반비 넣고 싶으시면 전표 삽입 버튼을 눌러서 하셔도 되고 이 문제는 밑에다가 하단에다가 운반비 현금 또는 출금으로 운반비 넣으셔도 다 맞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6번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이죠. 날짜는 12월 31일자에다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을 입력합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질문 잘 읽으셔야 돼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잖아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았는데 기간 미경과라고 그러니까 다음 연도 이자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이자 수익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 연도 이자는 기간 미경과 이자고 15만 원은 다음 연도 것이니까 올해 이자 수익에서 빼달라 이거예요. 따라서 이자 수익에서 빼기 위해서 차변에 이자 수익 써서 15만 원을 이자 수익에서 차감하시고 대변에 다음 연도 이자를 받은 것이므로 선수 수익으로 그 계정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12월분 영업부서 직원급여 250만 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급여에서 차감할 세금 등은 20만 원이다. 자, 급여는 실질적으로 다음 달에 나가는 것이므로 그 세금의 회계 처리를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세금의 회계 처리는 다음 달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이 문제가 결산 정리상 문제로 나왔냐면 12월에 직원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급여가 나가더라도 다음 달에 급여가 나가더라도 12월분 이전 이자는 올해 결산을 할 거니까 올 12월분 급여는요. 12월분 급여는 올해 결산을 할 것이므로 올해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비용 처리해달라 이거예요. 이 회사는 이달에 일한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1월 거는 2월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월 거, 2월 거, 3월 거, 11월까지는 이상 없어요. 11월 거는 12월에 지급하므로 올해 다 비용 처리가 되죠. 근데 12월은 좀 다르죠. 12월에 일한 거는 다음 달에 지급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회계 처리하면 비용 처리가 다음 달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틀리는 것이므로 결산 시에 정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발생이 됐으나 지급일이 다음 연도이니까 그럴 때 사용해야 되는 계정이 있잖아요.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세금 이런 거는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평화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 2천만 원, 2018년 말 만기라고 돼 있죠? 에 대한 12월분 이자는 이골이라고 돼 있는 건데, 그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5일 납부할 예정이며, 연 이자율은 6%이다. 이자는 월할 계산하며, 즉, 달로 계산하며, 12월까지 이자는 정확히 계산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럼 11월까지 이자는 정확하게 계산됐으니까 12월분 한 달치 이자만 계산하라는 거죠. 돈을 빌려 쓰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면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지라도 올해 차입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면 올해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이 문제도 앞에서 봤던 그 미지급 비용을 사용하는 거죠. 그 2번 문제처럼. 그래서 차변에 이 문제는 이제 이자 비용부터 시작되죠. 이자 비용.
계산해야 되는데, 2천만 원 곱하기 연 이자율이 6%니까 6%. 1년치잖아요, 이게 이자 비용. 곱하기 한 달치만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12분의 1입니다. 12분의 1. 1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상품 재고액은 1340만 원이다. 단 회계 처리 시 구분해서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사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이 문제 많이 풀었던 거죠. 자, 푸는 요령은 제일 먼저 장부상에 상품의 잔액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으므로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 잔액 시산표를 누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입력하시고 상품의 잔액을 확인하죠. 상품은 자산이므로 잔액은 차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1억 5,558만 원이 줘야 됐습니다. 이게 상품의 장부상 잔액이고 실제 창고에는 1,340만 원만 있다라고 써준 거죠. 네, 실사법을 사용해요, 이 회사가. 그러면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니까 창고에는 1,34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상품의 그 장부상 잔액은 1억 5,558만 원. 근데 기존의 문제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밑에 할인이 있잖아요. 이 할인은 앞에서 문제 풀면서 이제 나온 건데 상품 사온 거에 대해서 할인받은 거죠. 할인받은 거는 상품의 그 취득원가에서 제외해야 되므로 22만 원을 꼭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 바로 밑에 나온 건 상품에서 빼라고 나온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기존에는 상품 잔액에서 곧바로 그 실상 금액을 뺐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12만 원까지 같이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에서 1억 5,558만 원 빼기 12만 원 빼기 1,340만 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억 4,206만 원이 나오죠. 그걸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 결차 쓰라고 그랬습니다. 5번. 상품 매출 원가 계산된 금액 1억 4,206만 원. 자, 그럼 결대 해가지고 상품 1억 4,206만 원. 자,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장부주의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게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수업용 프로그램에 답안 작성 그 메뉴가 있으므로 거기다 입력하라는 말입니다. 자, 1번. 1사분기 1월부터 3월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좋고 많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므로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총계정 원장으로 넘어갑니다. 날짜를 볼게요. 1월부터 예, 3월. 복리후생비, 판관비 선택해요. 판매관리비 811번입니다. 자, 복리후생비는 비용이므로 차변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가장 큰 금액에서 가장 작은 금액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그걸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계산기 쓰실 때 여러분이 준비해간 일반용 계산기 쓰시거나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는 하단에 있는 계산기 버튼을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103만 7,050원 빼기 제일 작은 금액 1월 거 31만 6,230원을 하면 정답은 72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답을 써놓으시면 되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하였는가? 전기말 대비 지금 부채를 물어보는 것이므로 이럴 때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 가라고 그랬죠? 그 단기 달을 입력해요. 3월. 그리고 유동부채란에 가게 됩니다. 유동부채 가서 전기말 거는 자동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전기거하고 단기거 두개 동시에 작성해야 되므로 프로그램에서 전기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말이죠. 예. 3,067만 원 빼기 증가하였는가 그랬으니까 예. 5,087만 원 빼기 3,067만 원. 예, 단기에서 전기거 빼면 돼요. 그러면 2,020만 원입니다. 네, 정답 써놓으시면 돼요.
정답 쓰고 이제 입력하는 거잖아요. 예. 수공용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학습하실 때는 그 정답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3월에 지출된 수도 광역비 중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이나 통화 명칭이 현금으로 나간 거하고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 올개표에서 한다고 그랬죠? 달러 물어보면 올개표, 일로 물어보면 일개표. 그래서 장부 관리에서 일개표, 올개표를 클릭합니다. 자, 올개표로 바꾸시고요. 일개표를 하려면 3월 한 달을 다 치시면 돼요. 3월에서 3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 가서 수도 광열비를 찾아요. 수도 광열비가 판관비죠. 거기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그 현금란을 봅니다. 16,000원 나오죠? 16,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